오늘은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료에 효과가 인정된 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억력과 뇌인지 기능에 저하는 노년층에 접어들수록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65세 이상의 환자 비율이 5년마다 2배에 이른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뇌기능 장애뿐 아니라 언어와 행동장애 등이 나타나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유전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재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치매 치료제는 대부분 신경전달 기능을 강화시키는 콜린에스테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국에 승인된 도네페질과 타크린, 갈란타민 등의 약물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들 약물은 모든 환자들에게서 증상을 일시적으로 개선시킬 수는 있으나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계 장애나 간독성 및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부작용이 적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식물의 치매저해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손상과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효과가 명백히 밝혀진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은 달면서 쓰고 차가우며 폐와 심 위에 작용됩니다. 대한한의학에서 맹문동 추출물은 스코폴라민으로 유도한 기억력 감퇴를 막고 대뇌조직으로부터 뇌신경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신경 세포주에서의 세포고사에 대해서 뚜렷한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치매 및 뇌의 퇴행성 변화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의신경학회지에서는 맹문동이 다발 경색성 치매 한 명에 대해서 효과를 나타났습니다. 치료 결과 진압력과 기억 등록, 주의 집중 계산 언어, 이해 및 판단의 5개 항목에 있어 호전을 보였습니다. 이때 추가 약제로 당기와 원지, 황기, 감초 등을 배합한 것으로 더욱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맹문동 추출물은 7, 8년 동안 루이소체 치매를 알아온 82세 여성 환자에 관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치 결과 인지기능 수준과 수면의 질이 호전되었으며 루이소체 치매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루이소체 치매에는 맹문동을 포함 천금과 단삼, 적복령 향부자, 지골피 생강 등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맹문동은 관상동맥의 혈류량 촉진과 심장근육의 결혈증의 보호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여러 명에게 맹문동을 탕제로 하루 3회씩 3에서 18개월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관상동맥 혈류량 촉진과 심장근육의 수축력이 개선되었고 심장근육의 결혈증의 보호작용이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맹문동법제는 덩이 뿌리를 채취해서 약제로 사용하고 뿌리 중심부에는 딱딱한 심이 있습니다. 이 목심부는 꼭 제거한 다음 햇볕에 말려 사용하면 되고 이를 거심 맹문동이라 합니다. 참고로 목심부는 가슴을 조이거나 답답하게 하는 특성이 있어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꼭 제거하고 쓰셔야 합니다. 맹문동은 일반적으로 5에서 10g의 물 1리터를 붓고 감초와 대조 등을 넣고 1시간 정도 끓여서 하루 2, 3회씩 마시면 됩니다. 또한 맹문동을 살짝 태워서 끓이면 구수한 맛이 나게 되고 소량씩 넣고 식수로 응용하거나 산재로 쓰셔도 좋습니다. 맹문동은 차가운 성질의 약제이므로 위장염이 있거나 배가 차면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내의 수액이 잘 돌지 못하며 비위가 허하고 위암이 있는 사람과 임산부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